자, 챕터 3. 디자인 도구로서의 컴퓨터 그래픽스입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각 프로그램의 특징 및 운용 방법과 이 디자인 작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이해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드웨어는 앞서 챕터 2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 표현을 위한 어떤 물리적인 장치를 말합니다. 자, 붓과 연필을 대신하는 입력 장치. 이 입력 장치를 통해서 표현되는 어떤 종이의 역할을 하는 출력 장치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 기억 장치를 사용하여서 디자인 표현에 필요한 요건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함께 컴퓨터의 2대 구성 요소로 운영체제와 공용 프로그램,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특징은 하드웨어와 비교할 때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용어 면에서 보면 이 프로그램의 진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 이 프로그램과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이곧 소프트웨어는 이 기계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이 사람의 두뇌를 사용한 무형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은 이 하드웨어에서 제공되는 어떤 고정된 기능을 토대로 하여서 일의 내용에 알맞게 각종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근본적으로 컴퓨터의 하드웨어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날 컴퓨터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은 이 바로 소프트웨어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바로 운영체제를 뜻합니다. 이 운영체제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어로 OS라고 흔히 부르고 있습니다. 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스를 써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까만 화면에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여서 컴퓨터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마우스 클릭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었지만, 이 도스는 이 모든 것을 키보드로 이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이 도스는 디스크를 주된 기억장치로 하여서 작동되는 운영체제이며, 이 도스는 지금의 윈도우가 개발되기 전에 가장 많이 쓰이는 운영체제로서, 이 1981년 IBM사가 운영체제로 채택한 뒤 이후 표준적인 운영체제가 되었습니다. 자, 윈도우는 이 개인용 컴퓨터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운영체제로 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운영체제입니다. 자, 윈도우 9호에서 현재는 윈도우 8까지 사용하고 있죠. 이 윈도우는 개인용 컴퓨터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운영체제로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운영체제입니다. 자, 이 윈도우는 기존의 DOS에서 발전된 것으로 이 그래픽 사용자 환경인 이 GUI를 기반으로 한 운영체제입니다. 저 화면을 보면서 직접 마우스로 아이콘을 클릭해서 사용하므로 조작이 간편하고 쉽습니다. 자, macOS는 미국의 애플사가 만든 이 매킨토시용 운영체제입니다. 물론 이 윈도우보다 훨씬 앞서서 이 GUI 개념을 도입하였지만 현재 어떤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윈도우가 훨씬 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기도 한 계기입니다. 이 매킨토시는 일반 PC와는 훨씬 이 멀티미디어적인 아이콘 방식을 채택하였고 아직까지는 이 그래픽이나 디자인 출판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자, 요즘은 일반 PC가 그래픽이나 멀티미디어적 기능들이 많이 보강되면서 그 수요는 점점 줄어든 상태입니다. 자, 리눅스는 1991년 리눅스 토르발즈가 공개한 유닉스 기반 개인 컴퓨터용 공개 운영 체제입니다.
자, 유닉스와 거의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이 무료라는 장점 때문에 이 프로그램 개발자 및 학교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리눅스는 소스 코드를 완전히 무료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주변 기기에 따라서 이 특성에 맞게 소스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 다양한 형태로 변경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유닉스는 1969년 이 미국의 AT&T사의 벨 연구에서 개발한 대형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이 유닉스는 시어너를 사용하여 만들어졌으며 이 프로그램의 개발, 문서 처리, 전자 우편 등의 기능이 가능하며 중대형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픽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드로잉 프로그램은 이 벡터 방식을 기본으로 이 컴퓨터 내에서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으로는 어도비 일러스트, 프리엔드와 파이어웍스, 코렐 드로우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 프로그램은 이 비트맵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사진의 수정 및 변형, 합성, 효과 등의 작업에 필요한 이 툴과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 이미지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포토샵과 페인터, 페인트샵 프로, 코렐 포토 페인트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편집 프로그램은 일반 문서 편집 프로그램과는 달리 디자인 편집을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출력 또는 인쇄용으로 작업을 할때 고해상도 이미지의 지원과 사도 분판을 지원합니다. 이 대표적인 편집 프로그램으로는 이 컷과 인디자인, 페이지 메이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디자인 프로세스와 컴퓨터 그래픽스입니다. 이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기 전 과거의 디자인 작업은 이 많은 시간과 노력, 인원이 필요했고, 그에 따른 기술 또한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도입된 후부터는 보다 정확하고 빠른 시간 내에 반복적이고 효과적인 디자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그래픽이 어떤 기획력이나 아이디어까지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기본적인 자료의 분석과 기획, 아이디어 부분은 과거의 디자인 작업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과거의 디자인 프로세스는 기획과 아이디어 구상, 시안 작업, 식자 재판, 촬영, 사도 필름 분판, 교정, 교정지의 인쇄, 그리고 인쇄판, 인쇄, 가공의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에 의한 디자인 프로세스는 기획, 아이디어 구상, 시안 작업, 컴퓨터 그래픽 작업, 사도 분판, 필름 출력, 교정, 교정지 인쇄, 인쇄판, 인쇄, 가공의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컴퓨터 그래픽을 함에 있어서 이미지 표현의 프로세스는 이미지 구상, 드로잉을 위한 툴의 선택, 색상의 선택, 최종 이미지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미지 구상은 디자이너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구상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드로잉을 위한 툴 선택은 이각 프로그램에 어떤 툴을 이용하여서 표현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표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색상 선택은 색상의 선택 단계로 색상과 이 명도, 채도 등을 고려하여서 섬세한 조절과 다양하고 어떤 정확한 선택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최종 이미지 표현은 어떤 구상된 아이디어를 최종적으로 이미지로 표현하는 단계로 계속적이며 발전적인 수정 과정을 거쳐서 이미지를 완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 작업을 위한 컴퓨터 그래픽스입니다. 어떤 이미지의 표현 방법으로는 이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비트맵 방식은 포토샵이나 페인트, 페인트샵 프로 등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입니다. 이 각각의 픽셀들이 모여서
그림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 비트맵 방식은 픽셀 이미지 또는 레스터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 각각의 픽셀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세한 명암과 색상을 필요로 하는 사진이나 어떤 그림을 표현하는데 매우 적합합니다. 비트의 이미지는 확대 및 축소를 할 경우에 이미지에 손상을 입게 되므로 좌표만을 계산하여 인식하는 벡터 이미지보다는 어떤 많은 용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비트맵 방식은 이미지의 해상도와 크기로 이미지의 질이 결정되므로 이 사용 목적에 맞는 해상도와 크기 설정이 중요합니다. 자, 벡터 방식은 이 드로잉 프로그램인 일러스트레이터, 프리엔드, 코렐 드로우, CAD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 그래픽 화면에 나타나는 도형이나 문자, 문양의 모양, 각 선분이나 곡선 요소, 위치, 두께 등을 기억하여서 연산하는 방식입니다. 벡터 방식은 해상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확대 및 축소를 하여도 이미지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지의 수정과 변형이 자유롭습니다. 또한 선과 면에 의한 색상 표현을 하는 방식으로서 부드럽고 정교한 선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고 이 비트맵처럼 어떤 섬세한 명암과 풍부한 색감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스의 색상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에서 표현할 수 있는 색채계는 크게 RGB, CMYK, 그레이스케일, 랩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컬러 시스템은 RGB로 이 컬러의 색상 영역의 크기는 CIE, LAB 컬러, RGB 컬러, CMYK 컬러의 순입니다. 이각 컬러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영역이 다르므로 여러분들이 색 표현에 있어서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CMYK 컬러는 표현해 낼수 있는 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 작업 시 컬러의 선택을 신중하게 선택하여서 작업해야 합니다. 자, RGB 모드는 컴퓨터 그래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컬러 모드입니다. 이 빛의 삼원색인 빨강, 녹색, 파랑의 혼합으로 색을 표시하고 모니터나 영상, 홈페이지 등의 화면용 작업에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CMYK 모드는 인쇄나 프린트 시 사용되고 있는 모드로서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블랙을 사용합니다. CMYK 사도 분판은 하나의 이미지를 인쇄하기 위해서 사도를 분리 출력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HSB 모드는 인간이 색을 인지하는 이 방식을 기초로서 색상과 채도, 명도에 의해서 색을 표현하는 모드입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은 이 검은색부터 흰색까지의 중간 단계를 나타내는 모드로서 이 컬러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로 변환 시이 컬러 정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인덱스 모드는 24비트 컬러 중에 정해진 256 컬러의 컬러표를 사용하는 단일 채널 이미지로 대부분 인터넷의 웹상에서 이미지 전송을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포맷은 GIF 이미지를 들수 있습니다. 자, 듀오톤 모드는 그레이스케일에서 변경이 가능하며 한 가지 색 계열인 이 모노톤 이미지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자, 보통 검정과 다른 색상 한 가지를 이중으로 사용하여서 원하는 톤으로 만듭니다. 자, 비트맵 모드는 그레이스케일에서 변경이 가능하며 이 이미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색상 체계로서 흰색과 검정만으로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이 패턴이나 하프톤 등 여러 형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LAB 모드는 CIE에서 제안한 모델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도 이미지의 색상을 유지해주기 위한 컬러 모드입니다. 작업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른 컬러 모드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의 표현 요소입니다.
화면의 그래픽이 얼마나 선명하고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모니터 상에서 최소의 표현 단위를 바로 픽셀이라고 합니다. 이한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픽셀의 수를 바로 해상도라고 하고요. 이 보통 PPI 또는 DPI라고 합니다. 이 DPI는 도트 퍼 인치의 약자로서 1인치 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점의 개수를 말합니다. 이 보통 웹용으로는 72dpi를, 인쇄용으로는 300dpi를 사용합니다. 이 해상도와 이미지의 크기는 반비례의 관계로 이미지의 크기가 커지면 해상도는 감소하고 이미지의 크기가 작아지면 해상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 출력 해상도는 LPI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라인 퍼 인치의 약자로서 출력기의 출력 선수를 의미합니다. DPI와 LPI는 두 배의 비율로 계산되며 이 300의 해상도를 가진 이미지는 해상도의 2분의 1인 150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시각 디자인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았었죠. 앨리어싱과 안티 앨리어싱입니다. 이 비트맵 이미지는 픽셀 단위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 곡선이나 사선을 표현할 때 계단 모양의 층이 생기게 됩니다. 자, 바로 이것을 앨리어싱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앨리어싱의 특징을 가장 잘 이용한 것으로 이 미니홈피의 기본적인 스킨이나 캐릭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안티 앨리어싱은 이러한 픽셀과 픽셀의 계단 현상이 나는 어떤 가장자리 부분에 주변 색상과 혼합한 색상을 넣어서 이 가장자리 부분을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을 말합니다. 자, 캘리브레이션은 이 앞서 컴퓨터 그래픽의 색상을 설명할 때이 CMYK 색상 영역이 좁기 때문에 작업 시 RGB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미지의 일부 색상이 출력 시 인쇄물에 다르게 변질되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캘리브레이션은 이 모니터에서 작업 시 색상과 인쇄물과의 색상이 일치하지 않을 때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일치하도록 조정해 주는 작업을 바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색상 영역입니다. 컴퓨터와 모니터, 프린트, 디스플레이 장치, 이 소프트웨어 등에서 지원할 수 있는 컬러 시스템이 표현할 수 있는 컬러 영역을 바로 색상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픽 파일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픽 파일 형식은 크게 이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트맵 파일의 형식으로 PSD가 있는데요. 이 포토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포맷 방식입니다. 이 작업 과정에서 사용된 레이어나 채널, 패스 등의 작업 환경을 그대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 중인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혹은 차후 수정을 위해서는 PSD로 반드시 저장해야 합니다. 자, GIF는 웹상에서 아이콘이나 이 로고 등의 이미지를 제작할 때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이 인덱스 모드에서 최대 256 컬러를 지원하고 GIF 애니메이션을 지원합니다. 자, JPG는 그래픽 파일 포맷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파일 포맷입니다. 자, 24비트 색상을 지원하며 이 GIF 포맷과 함께 웹상에서 이 통신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PNG는 GIF와 어떤 JPG의 장점을 합친 것으로서 이 8비트 컬러를 24비트 컬러처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TIFF EPS는요, 인쇄 시 사도 분판 기능이 있어서 어떤 편집 프로그램이나 어떤 고해상도의 출력물을 얻고자 할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TJ는 트루비전사에서 개발한 이 타가보드와 이 비스타보드를 사용한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파일 형식입니다. 자, BMP는
24비트 비트맵 파일 포맷으로 윈도우 등에서 사용하는 압축하지 않은 표준 그래픽 형식입니다. 자, PICT는 맥킨토시용 표준 그래픽 파일 포맷으로서 화면용 파일 포맷입니다. 라우는 이미지상에서 화소 자체의 정보만을 담고 있는 그래픽 형식입니다. 자, 다음은 벡터 파일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는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일반적인 파일 포맷입니다. CDR은 코렐 드로우의 벡터 파일 포맷입니다. 자, EPS는 전자출판이나 고해상도 그래픽을 지원하는 파일 포맷이 되겠습니다. 자, WMF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등에서 클립아트로 활용되는 파일 포맷입니다. 자, 문서 파일의 포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텍스트 표준 파일 포맷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메모장을 열어서 저장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PDF는 이 포터블 도큐멘트 포맷의 약자로 이 미국 어도비 사가 서체 프린팅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포스트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개발한 이 소용량의 전자문서 작성용 파일 포맷입니다. 자, 이 파일의 장점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애플, 맥, 유닉스, 구글, 안드로이드 등이 거의 모든 운영체제에서 읽거나 인쇄할 수 있으며, 이 원본 문서의 글꼴이나 이미지, 그래픽, 이 문서 형태 등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인쇄업계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쉽게 문서를 공유할 수 있으면서, 이 보안성이 높아서 공공기관이나 연구소 등에서 자료를 배포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자, 3D 파일입니다. DWG는 오토캐드에서 지원하는 일반적인 어떤 도면을 저장하는 파일 포맷입니다. 자, DXF는 오토캐드에서 작업한 도면 파일을 3D 프로그램으로 전환 시 저장하는 파일 포맷입니다. 자, 3DS는 오토데스크사의 3D 스튜디오에서 3D 파일 포맷입니다. 자, 사운드 파일 포맷입니다. 자, 웨이브라고 하는 것은 이 윈도우 표준 사운드 포맷입니다. 자, MP3는 여러분들이 뭐 MP3 파일 음악을 들을 때 가장 흔히 보는 파일 포맷이 되겠죠. CD에 가까운 음질을 유지하면서 압축한 파일 포맷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용량이 작은 것이 특징이죠. 자, 미드는 이 표준 형식의 미디 파일 포맷입니다. 자, AU는 유닉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일 포맷입니다. 자, AIFF는 오디오 교환 파일 포맷입니다. 자, 이처럼 이 컴퓨터 그래픽의 파일 형식은 이미지 파일과 벡터 파일, 문서 파일, 애니메이션, 3D 파일, 비디오 파일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